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잘 하고 다니는 주얼리, 액세서리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데일리로 착용해서 없으면 심심한 제품들이고요. 댓글로도 문의를 많이 주셔서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실 저는 한 브랜드에 꽂히면 그 브랜드 제품을 3, 4개씩 사는 편이라 한 브랜드에 같은 제품이 많아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얼리 브랜드는 알리기에리입니다. 알리기에리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아마 직구를 자주 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금, 은 소재가 아닌데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착용해보고 나니 알리기에리의 감성을 놓치기 싫더라고요. 첫 번째 목걸이는 메달리온 넥클리스예요. 얇은 롤로 체인줄에 코인 펜던트가 포인트랍니다. 이 펜던트는 앞뒤가 달라요. 한 면은 사자가 그려져 있고요. 다른 한 면은 레터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날 그날의 무드에 맞게 착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고리가 3개가 있어서 짧게 또는 길게 착용 가능합니다. 24K 골드로 도금이 되어 있고요. 기본 티셔츠나 슬리브리스에 포인트로 착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해머 가공 효과의 펜던트가 포인트인 골드 넥클리스입니다. 펜던트가 입체적이라 기본 목걸이이지만 유니크해요. 돌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딱 적당한 기장감이고요. 알리기에리 목걸이치고 사이즈가 살짝 작고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페미닌한 매력도 있습니다. 어느 아웃핏과도 우아하게 매치할 수 있어 활용도 높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볼드한 체인, 독특한 펜던트가 돋보이는 골드 목걸이입니다. 펜던트가 공 모양이라 구조적인 느낌도 있어요. 펜던트 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그냥 체인 목걸이로 착용하셔도 되고 다른 골드 목걸이에 거셔도 됩니다. 알리기에리의 다른 목걸이와 함께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시면 더 화려하답니다. V넥 상의와 함께 해보세요. 두 번째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드와떼 소개해드릴게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이고요. 이번 컬렉션은 아름다운 음악 기호에 영감을 받아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깔끔한 화이트 골드 컬러의 알토 넥크리스예요. 길지 않고 목에 딱 맞게 착용하는 목걸이로 페미닌한 매력이 있습니다. 드와떼는 손 모양이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손 모양 같기도 하고 뭔가 악보에 쓰여져 있는 음악 기호 같기도 하네요. 화려한 옷에 심플하게 착용하셔도 되고요. 화이트 셔츠에 세련되게 매치하셔도 좋습니다. 뒤쪽에 드와떼 로고 처리가 되어 있고요. 컬러는 골드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찌 소개해 드릴게요. 사분음표라는 의미를 지닌 세미니마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라스 소재에 20K 골드 플레이트가 되어 있고요. 골드와 화이트 골드가 믹스되어 있어요. 사실 실버를 할지 골드를 할지는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시죠? 그 고민을 완전 해결해준 팔찌예요. 저는 화이트 골드 베이스로 선택했고요. 골드 컬러도 있더라고요. 소라 같기도 하고 회오리 감자 같기도 하네요. 동그란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 잠그는 방식입니다. 살짝 비틀어진 체인이라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반지 두 개예요. 하나는 스타카토 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니마 링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제가 데일리로 끼고 다니는 반지이고요. 어떤 코디든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서 정말 이 두 가지는 강추드립니다. 스타카토링은 입체적인 반구 4개로 이루어져 있는 반지이고요.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검지에 하나만 해도 충분히 포인트가 된답니다. 실반지와 함께 레이어드 하셔도 좋아요. 역시 화이트 골드, 골드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고요. 링 부분 컬러는 다른 컬러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마 링은 조금 더 세련되고 차분한 느낌의 반지이고요. 스타카토 링과는 반대로 화이트 골드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세미니마 브레이슬릿의 반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오리 같은 디자인이고요. 저처럼 같은 손에 두 가지 다 착용하셔도 되고요. 한 손에 각각 하나씩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골드, 화이트 골드 컬러가 다 있어서 실버 워치, 골드 워치에 다 잘 어울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얼리 브랜드는 We Say Yes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얼리 액세서리류를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이 착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목걸이는 이거 없었으면 뭘 차고 다녔을까? 라고 생각이 든 진주 목걸이입니다. 좀 긴 기장의 진주 목걸이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는데 We Say Yes에 딱 이쯤이에요. 지름 5에서 6mm의 담수 진주를 사용한 목걸이고요. 크기가 살짝씩 다 달라서 매력있어요. 총 길이 50cm로 길어서 스포티한 티셔츠나 맨투맨의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 가능하고요. 다른 목걸이와 레이어드해서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크기의 진주 목걸이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 셔츠나 니트, 가디건에 포인트 주셔도 좋습니다. 여름과 청량하게 잘 어울리는 목걸이도 있어요. 귀여운 레몬 디자인의 유리 펜던트가 돋보이는 실버 넥크리스입니다. 여름철 가볍게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레터링 티셔츠와 함께 매치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유리 펜던트는 레몬뿐만 아니라 수박, 체리도 있답니다. 라운드 실버 꼬리 체인 덕분에 심심하지 않고 귀엽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막 담다 보니 반지도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크루아상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반지입니다. 되게 두께감이 있는 디자인이지만 옆 라인에 공간이 있어서 착용감이 정말 좋고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손가락에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크루아상 반지랑 같이 끼면 좋을 꼬임 반지도 하나 샀더라고요. 뭘 이렇게나 많이 샀는지. 이 반지는 14호라 조금 커서 중지나 검지에 자주 끼고요. 한쪽만 매듭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한 손가락에 포인트 주기 딱이랍니다. 저는 되게 두껍고 볼드하거나 뭔가 장식이 있는 액세서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추가로 원석 반지를 구매했습니다. 볼드한 링에 인조 원석으로 포인트를 준 반지예요. 빈티지스러운 코디에 하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실버에 블랙 원석 했는데 골드에 화이트 원석도 있더라고요. 살짝 바랜 듯한 색감의 실버 링도 보여드릴게요. 그릇 같은 디테일이고 완전 맨들맨들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심플한 디자인이라 다른 반지와 함께 믹스 매치하기 좋고요. 하나만 검지에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를 안 뚫었어요. 친구들도 저를 보면 피어싱 한 10개 정도는 하고 다닐 것 같다고 하는데 큰맘 먹고 23살 때 뚫었다가 14K 링을 해도 계속 덧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귀걸이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귀찌는 하기 싫어서 선택한 대안 제품 바로 이어커프입니다. We Say Yes에는 이어커프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왕창 쇼핑했답니다. 무심한 듯 툭툭 걸쳐주기 좋아요. 짜란. 꼬임 디테일의 이어커프도 있고요. 직접 세공한 듯한 거친 표면의 이어커프도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이지만 두꺼워서 존재감이 확실한 귀여운 이어커프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커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H&M에서도 가끔 액세서리를 사는 편이거든요. 은근 퀄리티, 디자인이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6개 세트에 10,000원, 세일할 때는 5,000원까지도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촬영이 있거나 여행을 갈 때 쇼핑을 하곤 한답니다. 몇 가지는 잃어버린 것 같기는 한데 요거랑 한 쌍 더해서 총 8가지 4,900원에 구매했습니다. 골드에 진주로 포인트를 준 이어커프 세트예요. 실버가 많아서 골드로 홀린 듯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믹스 매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이 볼드한 심플 이어커프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요. 포인트로 진주 이어커프를 착용합니다.
H&M에는 반지나 목걸이도 있는데요. 제가 H&M에서 일할 시절에 저렴해서 많이 사봤는데 목에는 땀이 많고 반지는 오래 끼다 보니 하루 이틀 만에 녹이 슬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커프에는 비추입니다. 다음은 리다샵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요즘 난리난 전설의 왕반지가 있죠? 짠! 왕보석반지입니다. 하이틴스럽고 영해 보이기는 한데 은근 자주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컬러풀한 옷들이 많아서 매치하는 재미도 있고요. 두께, 사이즈,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 저는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믹스해서 두 가지 이상 착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또 요즘같이 더운 날 없으면 안 되는 집게핀, 이거 참 유물인데 말이죠. 제가 머리숱도 정말 많고 길이도 길어서 그걸 다 감싸줄 수 있는 집게핀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석반지 살 때 반신반의하면서 샀던 건데 웬걸 제 머리를 다 지탱해주더라고요. 총 3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저는 가장 큰 걸로 선택을 했고 요즘 정말 잘 사용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 컬러감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오로라 비치고 다양한 올림머리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나더 스토리즈에서도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데 애나더에는 골드 컬러의 주얼리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애나더만의 특색이 있어서 자주 쇼핑하는 편이랍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1, 2년이 넘어서 품절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질문 많이 하셨던 제품이에요. 코인 펜던트가 돋보이는 넥클리스랍니다. 각기 다른 사이즈의 청키한 체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타원형의 펜던트가 보여요. 동그란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서 잠글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알리기에리보다 좀 더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들어서 비슷하지만 번갈아 착용하는 편이에요. 다음 목걸이 역시 각기 다른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4개의 링이 포인트입니다. 얇은 진주 목걸이와 함께 하시면 더 화려하게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언밸런스한 매력이 돋보이는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다른 2개의 체인이 믹스된 목걸이도 구매했는데요.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자주 착용했어요. 화이트 셔츠 안에 포인트를 줘도 좋고요. 벌키한 니트 위에 살짝 착용하셔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운 좋게도 온라인 스토어에 남아있더라고요. 청키하고 기하학적인 링크가 돋보이는 목걸이로 다른 동그란 체인과는 조금 다르죠? 목에 딱 붙어서 타이트한 상의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제품은 지오메트릭 체인 시리즈로 목걸이, 반지, 그리고 팔찌 총 3가지로 나왔습니다. 세트로 착용하니까 더 센스있어 보이죠? 그리고 한 가지 팔찌가 하나 더 있어요. 역시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의 체인으로 승부를 본 팔찌입니다. 애나더 스토리즈는 거의 모든 제품이 니켈 테스트 완료된 메탈 소재인데요. 오래 사용하거나 물이 묻으면 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착용하시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지퍼백에 넣어두시면 더 오래오래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얼리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볼드하다 라는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누아보의 볼드 볼 체인 넥클리스입니다. 이거는 뮤즈뮤즈 마켓 할 때 쉬는 시간에 둘러보다가 꽂혀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볼드한 볼이 연결되어 있는 목걸이로 저처럼 톡톡 튀는 주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나사처럼 조이고 풀 수 있는 잠금 장치로 이 독특한 클로저를 포인트로 연출하셔도 좋답니다. 완전 쨍한 골드라 어딜 가서나 시선 집중이고요. 그냥 블랙 드레스에 포인트로 착용하셔도 좋아요. 골드가 살짝 부담스러우시다면 실버 컬러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잘 차고 다니는 애플워치 스트랩도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줄질하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먼저 2배의 제품부터 볼게요. 클래식함, 우아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배색 스트랩이고요. 블랙, 화이트 매치로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리는 만능 애플워치 스트랩입니다. 이태리 및 프랑스 가죽으로 제작된 고퀄리티의 스트랩이에요. 안감 가죽은 생활 방수가 가능해 얼룩과 오염에 강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땀 한 땀 수놓은 고급스러운 자수처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배색 디자인과 컬러라 한번 구매하시면 정말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가죽공방 포너의 스트랩입니다. 이탈리안 베지터블 가죽 소재를 사용해 심플하게 만든 스트랩이고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모두 있어서 커플 스트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원래 밝은 내추럴 베이지 색상이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 자연스러운 컬러, 질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고급스러운 탄 컬러가 되었고요. 이 색도 자연스러워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도 있어서 추가로 구매할까 생각 중이에요. 스파 브랜드 제품부터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디자인의 주얼리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동안 질문이 많았던 제품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다 보니 양이 꽤 많더라고요. 주얼리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정보 및 링크는 더보기란에 작성해둘 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